홍콩에서 가장 빈티지한 여기 삼수이포에 왔습니다. 역시 오늘도 삼수이포는 되게 빈티지하네요. 이 동네가 진짜 뭐 비 오거나 흐리면은 진짜 분위기 우울한데 오늘은 좀 덥긴 한데 날씨가 좋아서 그렇게 예, 분위기가 우울하지 않고 되게 활기차고 예, 좋네요. 아, 원래 이쪽에 흑설탕 밀크티 파는 가게 있었는데 망했네요. 예, 거기 알바생 되게 이뻤는데 아쉽다. 오케이. 아이고 갈래. 사실은 여기 오늘 여기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어제 바닷가 놀러 가서 저기 카누 타다가 휴대폰 바닷물에 침수돼가지고 고장나가지고 지금 여기 휴대폰 바뀐 거 찾으러 왔습니다. 아, 이쪽이 분위기가 약간 우리나라 세운상가 같은 분위기인데 휴대폰 같은 이런 거 전자제품 수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알았대? 어? 여기서 어떻게 알았대? 오케이, 아마. 참고로 여기 삼수이포 전철역 C2 출구 앞에 화장실 있습니다. 아, 예, 만두 먹으러 왔는데 오늘 안 하네. 옆집으로 이동 중. 아, 이것도 맛있겠네. 오후 3시.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진짜 수작 부리는 것 같아요. 수작. 그 수작이 아니라 진짜 수작. 자, 수작 만두가 왔습니다. 시원하. 쫄마. 뒤져. 오, 대박. 아이. 튀김 만두. 저러. 맛있죠, 이거? 옛날에 저기 죽음의 커피 컵투스 커피숍 제가 보여드릴 때 지나왔던 곳이거든요. 온 김에 한번 여기 삼수이포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겁나 빈티지예요. 장난 아니다. 여기는 해외 심카드만 파는 곳이고 제가 가끔 애용하는 여기 중고 공급하는 아저씨. 여기서 옛날에 저기 드라이버랑 드릴 세트 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괜찮아. 이바마? 이바마? 오, 아, 쩔어. 싸네. 아, 요즘에 낚시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이런 건 싸겠다. 어? 이런 거는 168불. 한 22,000원 정도? 낚싯줄이 한 30불, 한 4,5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이런 릴 같은 경우는 한 198불 정도, 한 3만원 정도 하고 있어요. 이쪽은 약간 우리나라 그 서울의 세운시장, 아, 세운상가 빌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서울의 그 동묘역 앞에 건널판에 거기 빈티지 마켓, 예, 하고 좀 비슷한 예, 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물도 파네요, 그물. 휴대폰을 고쳤는데 그 액정 디스플레이도 나가가지고 지금 건너편에 가가지고 그 보호필름 네, 지금 사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 한 바퀴 돌면은 아마 탱크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물건 많네.
이거 신천에서 산 위블로 시계인데 지금 줄이 나가서 지금 줄을 사야 되는데 지금 없네요. 가는 게. 근데 평일인데 사람 많다 되게. 이거 자석. 뭐가? 뭐? 근데 왜 이거? 몸매 바지. 와, 텐스할 때 입는 거 여기서 사면 되겠다. 지금 알바하러 가야 돼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빠샤.